네, 오늘은 틱톡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 틱톡이 K-컨텐츠를 타고 동남아로 열풍을 가져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들 쇼펌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30초 정도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데 모바일 기기가 익숙한 Z세대의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쇼폼 플랫폼인 틱톡이 K-컨텐츠 열풍부터 이커머스 사업, 그리고 틱톡 금지령 등 다양한 이슈를 만들고 있어서 오늘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짧게 틱톡이라는 기업을 설명하자면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모기업이고요. 2016년 전 세계 150개 국가와 지역에서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틱톡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14억 명으로 올해 말에는 18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18억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자, 틱톡의 영상 하나로 이 K푸드가 역수입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계 틱톡커인 사라한이 냉동 김밥 시식 영상을 틱톡에 올렸는데 이게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한 겁니다. 무려 1,300만회를 넘어섰고요. 해당 영상을 본 외국인들이 따라서 냉동 김밥을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등록된 영상만 수만 건에 달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분이 사라한과 그의 어머니시고요. 옆에 보이는 김밥이 품절 대란을 일으킨 유부 김밥입니다. 유부요? 네, 유부 김밥입니다. 네. 해당 김밥은 미국 식품점 체인인 트레이더 조스의 자체 상품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본사가 있는 한 중소식품업체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고요. 김밥 9조각에 $3.99, 약 5,200원의 저렴한 가격에 맛도 좋아서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 이마트와 편의점 이마트 24에서도 해당 김밥을 역수입해서 현재 판매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저도 이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네. 지금 김밥의 품절 대란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다고 저도 맞습니다. 들었었는데 자, 그런데 틱톡이 최근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네, 틱톡 코리아는 1년에 2번 트렌드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는데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틱톡이 문화적 변화를 일으킨 3대 트렌드로 다양한 사용자 확대와 또 자기개발 및 여행 콘텐츠 증가, 그리고 K-콘텐츠 글로벌 강세를 꼽았습니다. 먼저 10대, 20대가 가장 많았던 사용자층이 확대가 됐는데 이는 해시태그 데이터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30대라든지 직장인, 취준생, 부부생활 등 30대 이상 세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해시태그와 조회수가 전년 대비 급증했습니다. 30대 이상의 사용자들이 다수 유입이 되면서 틱톡이 MZ세대의 플랫폼이라는 인식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틱톡은 좀 MZ세대가 많이 보는 채널이다, 플랫폼이다. 네. 뭐 이런 사실 좀 지적이 많았었는데 30대 이상도 많이 유입이 됐나요? 네, 많이 유입이 됐죠.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엔데믹 전환으로 자기개발과 여행 욕구가 폭발하면서 관련 콘텐츠도 증가했습니다. 자기개발, 동기부여, 뉴스 등 콘텐츠가 증가세를 보였고요.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행 정보를 나누는 콘텐츠도 대폭 늘었습니다. 핫플 추천이라는 태그는 전년과 비교해서 조회수는 14만%, 생성수는 6,000%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콘텐츠, K-드라마, K-푸드 등 글로벌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틱톡이 소통하기 편리한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K라는 영문 해시태그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K 관련 태그 가운데 두드러진 산업군은 뷰티와 식음료가 많았고요. 이 추세는 내년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기를 끌기 위해서 K를 해시태그로 이제 붙이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자, 오늘 가져온 제목이 이 K 콘텐츠를 타고 동남아로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틱톡이 동남아를 좀 주목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틱톡은 동남아시아를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허브 역할로 주목했습니다. 이유가요, 트렌드 성공 사례를 보면 동남아 크리에이터들의 2차 가공 콘텐츠가 인기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면 한국의학 드라마 팬으로 의대생이 된 인도네시아의 크리에이터 알렉스가 있고요. 아이돌 안무를 재해석하는 인도네시아의 아이다, 또 한국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말레이시아의 누라 등 K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전파하는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프리뷰뿐 아니라 영상 제작, 그리고 배우들의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재생산되고 있고요. 음식이나 패션 등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서도 K-콘텐츠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동남아 지역에서도 이 K-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특히 인기가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네, 인도네시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인도네시아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한류 열풍은 2000년 초반부터 시작돼서 지금은 최고 정점을 찍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이 완성도 높은 드라마와 음원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인도네시아는 문화 강국으로 불릴 만큼 문화 감수성이 풍부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OTT 콘텐츠 순위에는 항상 한국 콘텐츠가 10위권에 진입해 있고요. 2013년부터는 고등학교 제2외국어에 한국어가 포함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동남아 시장은 K-콘텐츠의 영향력이 크고 또 두터운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어서 생산 측면에서는 특히 중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고등학교 제2언어에 한국어가 이제 포함이 됐다는 얘기인데 네. 그만큼 위상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틱톡이 보안 문제 때문에 미국 등에서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안보 위협을 이유로 퇴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유럽을 포함해서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인도 등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틱톡도 이런 우려를 잘 알고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와 또 내부 정책도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해 인터뷰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의 안정성은 모든 틱톡뿐만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높은 가치입니다. 그리고 틱톡 역시 그 지역의 국가들에 있는 법령과 규제를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사용자들과 더 많은 크리에이터, 더 많은 브랜드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뭐 틱톡 측은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퇴출 분위기, 부정적인 것들이 이어지면 향후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 추진하는 사업에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슈가 지속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틱톡은 크리에이터가 플랫폼 안에서 상품을 연동해 물건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틱톡샵을 론칭해 운영 중인데요. 올해 초 미국 시장에서 시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9월로 미뤄졌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틱톡이 미국 정부의 규제로 퇴출당할 위기에 놓이면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고요. 또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틱톡의 모바일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샵에서 제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은 셀러들에게 다음 달로 서비스 출시를 미룬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도 전한 바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9월에 미국에 론칭을 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서비스 이후에는 제품을 등록한 판매자만 2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특히 틱톡은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미국인 가운데 틱톡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2020년 1억 명에서 현재는 1억 5천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이 틱톡샵이라는 게 조금 생소한데 네. 우리나라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국내 시장 진출을 고려는 하고 있지만 네.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틱톡샵은 추가적인 수익을 내기 위한 방안인데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쇼퍼테인먼트 전략입니다. 현재 동남아 6개국과 영국, 미국 등 총 8개국에서 운영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쿠팡과 네이버 등 굵직한 플레이어들 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국내 시장에 틱톡이 진출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은 해외 틱톡샵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 중이긴 합니다. 워낙 광고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 내년에도 뷰티나 식음료 업계를 필두로 다양한 브랜드들이 틱톡을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틱톡샵도 뭐 이제 곧 국내 진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 얼마 전에 트위치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들의 지금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틱톡 쪽에는 좀 어떻습니까? 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내년 2월에 한국 사업을 철수합니다. 이유가 망 이용대 부담 때문인데 트위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10배가 더 높은 네트워크 수수료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트위치의 빈자리가 예고되면서 또 주목을 받는 곳이 네이버와 아프리카 TV, 틱톡 등입니다. 네이버는 내년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취직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틱톡은 현재 라이브 스트리밍 등으로 게임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고 네. 또 이 부분을 보강한다는 방침이어서 트위치의 빈자리를 파고들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네, 일단 뭐 트위치의 빈자리를 틱톡이 뭐 좀 점유를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뭐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자 트위치가 사업을 철수하는 이유가 망 사용률 부담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틱톡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간 틱톡은 주로 쇼폼을 운영하면서 망 이용대 논란에서 비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쇼폼이기 때문에 망 사용률 부담이 좀 적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현재 틱톡은 SK텔레콤과 관련 제휴를 맺고 있지만 네트워크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틱톡이 최근 게임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또 1분 이상 영상과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틱톡도 망 이용대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는 1분 이상의 긴 영상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틱톡에 따르면 올해 동남아시아 상위 크리에이터의 29% 그리고 퍼블리셔의 68%가 1분 이상의 긴 영상 제작이 증가했습니다. 틱톡은 망 이용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전략은 즉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서비스 중인 국가에서 정부 기관이 요청하는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지금 그 쇼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쇼폼은 30초 이내, 네. 30초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1분 이상 이렇게 해도 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 이상 콘텐츠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사용자층 확대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0대 이상 유입이 많아졌고요. 아, 그럼 30대 이상은 짧은 것보다 조금 더 긴 걸 선호하나 보죠? 연령대가 확장이 되면서 원하는 네. 콘텐츠가 다양화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특히나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요리나 여행 등 이런 영상이 인기인데 이런 콘텐츠는 30초 이내보다는 조금 분수가 긴 영상이 유입 효과가 좋기 때문인 것으로 또 분석이 됩니다. 네. 틱톡은 1분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또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망 사용료에 대한 부담도 조금 늘기는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네. K-콘텐츠 열풍부터 틱톡의 이커머스 업 그리고 망 사용료까지 들어봤는데 그 망 관련된 내용 한번 잠깐 얘기해 주실까요? 네. 앞서 트위치가 수수료를 이유로 한국 시장을 철수한다고 했는데요. 네. 망 이용대가 아닌 또 다른 이유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트위치는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등에서 경쟁력을 좀 뺏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좁아지는 입지인데 여기에 네이버 플랫폼 등장이 예고가 되고 또 경영상 어려움이 겹치면서 철수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단지 망 사용률 부담 때문에 사업을 철수하는 게 아니군요. 여러 가지 네. 복합적인 여건이 이유가? 작용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